기타를 완성을 시켰습니다. 예,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인데요. 하고 나서 이제 제가 많이 알게 된 점은 제가 이 빛을 갖다가 45도 각도에서 위에서 이제 아래로 약간 때리는 빛을 생각을 해서 그림자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제가 한 실수가 뭐냐면은 이게 피겨가 아니고 이제 움직이는 프라모델이지만 움직일 수 있잖아요. 여러 가지 동작을. 그렇기 때문에 빛을 하나로 해서 그리면은 예를 들어서 주먹을 이렇게 바꿔버리면 여기에 빛이 닿기 때문에 여기가 이런 색으로 되지 않고 더 밝은 색이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2D 느낌 나게 이제 애니메이션 도색을 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포즈를 취할 수는 없고요.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다시 이런 드래곤볼로 도색을 하게 되면은 특히 이제 그림자를 이렇게 정하고 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멋있는 포즈를 하나 정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 상태에서 빛에 맞춰가지고 그림자를 그리는 방향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예,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가만히 이렇게 딱 주먹 쥐고 서 있는 자세를 애니 도색을 한 상태거든요. 근데 이거를 움직이게 되면은 이 그림자 자체가 맞지가 않아요. 그래서 그것도 문제고 사실 여기도 원래는 더 어둡게 해야 되거든요. 여기처럼 이 색깔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하얀색이 빛이 닿는 곳이지만 하얀색이지만 여기는 좀 어두워 이 부분이 다 어두워야 되는데 이 부분 특히 팔 부분은 제가 움직이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색그 그림자를 도색을 안 했어요. 근데 그래서 얘가 약간 이렇게 어색하긴 한데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이것도 솔직히 엉성하긴 한데 다음에 만약에 이제 제가 애니 도색을 하게 되면은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또할 생각이 있거든요. 그거는 그때 한번 제가 다시 시도할 때 영상을 만들 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앞으로 계속 애니 도색을 하면은 좀더잘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네.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